계기엔 주교님께서 오셨는데요. 득담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이 책을 쓴 두 사람이 고등학교 2학년, 3학년 그 시절에 마침 같은 나도 그 같은 월남성당이라는 선배였고 성직자로서 같이 지냈던 뭐 그래서 오래오래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같이 쭉 잘 아는 사이입니다. 그래서 오늘 안 오다간 좀 맞아주겠다 싶어서 그리고 왔습니다. 방금 박인환의 시를 이렇게 읽어주셔서 저도 그 시를 좋아하고 박인희가 그 노래를 했죠.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이 내 가슴에 있네.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면 나는 그 유리창 바 가로등 그늘의 밤을 잊지 못하네. 사랑은 가도 옛날은 남는 것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공원 그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흙이 되고 나뭇잎에 덮여서 우리들 사랑은 사라진다 해도 내 손을 한 가슴에 있네. 멋진 청춘들이십니다. 아, 예. 산층에 성신문이라고 있습니다. 거기에 제가 우연히 갔다가 거기서 수백 예배인이 모여갖고 미사를 올리는데 거기서 갑자기 유행가를 부르시더라고요. 그리고 또 노래를 너무 잘 부르셔가지고 안 그래도 이제 이 떡담만 하시고 노래를 만약에 안 하시면은 제가 노래를 한 곡 청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스스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.